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제 2탄 이어서 길명리에서 이동 배공개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5시 되니까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5시 2분입니다. 새벽 5시 2분. 예, 47번 국도로 올라섰습니다. 이쪽으로 직진해서 계속 가면 대동계곡이 나옵니다. 이동 더 직진을 하게 되면 철원 기마 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백골부대, 백골부대가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백골부대. 네. 북한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대죠. 옛날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백골부대 거기 사단장인가 아마 거기 계셨었죠. 이쪽으로 캠핑장 펜션 눌러지 하는 그런 크게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계곡도 좋아서 이동 계곡, 대금 계곡 또 넘어가면 강원도 화천 그 길과 맞닿게 되죠. 지금 일요일 새벽 5시인데 펜션이나 캠핑장 있는 손님들이 잠들고 계신 분도 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벽길을 이렇게 홀로 차도 홀로 차량이 없어 시연하면서 기분이 좋군요.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새벽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좋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불빛이 보이는 동네가 일동 시내 쪽입니다. 일동에는 온천이 유명하죠. 제1유황천, 용암천. 현재 두 곳이 운영 중인데요. 예전에는 일동 하와이 온천이라고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동 수입리, 좌측이 일동 수입리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좌회전 해서 가면 좌측으로 산정호수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도 나 있습니다. 43번 국도와 47번 국도 그 중간으로 산정호수를 가게끔 도로가 새롭게 났죠. 물론 5년 이전에 난 거지만 교통이 고천에 매우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앞에 가는 차들이 아마도 더위를 피해서 계곡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후회입니다. 우리 태계원에서 일동 대분계곡 김화, 철원의 김화 백골부대로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저는 60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차선 규정 속도가 80km였지만 지금은 70km로 하향됐죠. 거기에서 저는 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60km로 가고 있습니다. 틀려고 하늘이 점점 하얘지고 있네요. 이동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차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편에 산이 홀로 서 있는 게 메바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메바이 형상이 꼭 메가 날아다니는 하늘에서 보면 메가 날아다니는 형상을 했다고 해서 메바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 쪽으로 시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직진해서 가면 대분계곡이 직접 나오지만 시내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계곡에서 바베큐 갈비, 이동갈비 축제를 하는군요. 백운계곡 이동갈비마을. 좌회전하면 예전에 이동갈비로 유명했던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 이동갈비 시내로 들어가는 이 길은 저쪽 4차선이 생기기 전에 이 길로 서울에서 이동갈비 드시러 많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주로 4차선을 이용을 하시죠. 왼쪽에는 헬기장이 있네요. 육군 항공대 헬기장. 갈비 생각. 지은 지 얼마 안 됐군요. 한옥으로 아주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동에서 갈비, 또 유명하지만 짜장면 탕수육으로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까지 앞을 지나갔는데요. 여기가 상호가 뭐냐면 미미향입니다. 미미향. 이 집 짜장면 탕수육이 끝내주게 맛있다고 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천에서는 이쪽에 오시면 한번 들러주시고요. 여기가 이동갈비촌 시작입니다. 김미자 할머니 갈비집. 양쪽에 어마어마 크네요. 여기가 이동 시내입니다. 갈비촌이죠. 여기가 주말만 되면 빠글빠글 인산이대라고 합니다.
경리에서 의정부역까지 가는 버스가 방금 지나갔네요. 계곡 이제 하류죠. 하류 이동 풍 차갈비 이제 차갈비 요양원. 도마치 캠핑장 길 옆에 있네요. 여기서 이제 왼편 도로로 가면 산정호수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직진하고요. 여기 이막갈비 생생정보통의 이막갈비 여기가 저희 친구가 하는 데입니다. 지금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이동 풍장갈비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동풍장갈비 네. 1박 2일에 나왔던 집이네요. 바로 여기가 이동 바베큐 축제 행사장이네요. 이동 바베큐 행사장
평리 138-5번 종점이네요. 종점. 옛날부터 이동에는 유명한 막걸리 공장이 있었죠. 이동 막걸리. 우측에 보이는 공장이 바로 이동 막걸리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동 막걸리 공장. 바로 여기가 이동 막걸리 공장입니다. 이동 막걸리의 특징은 걸쭉한 맛이 이동 막걸리죠. 포천의 막걸리의 원조, 이동 막걸리 공장에 방금 지났고요. 이제 백운 계곡 입구에 다 달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2탄, 28분이네요. 좀 지루하실까봐 여기서 끊고 제 3탄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시탈TV였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